150일에 30년 할 만하잖아. 그죠? 그치? 그러면은 하는 거야. 혁신이란 말 알아? 새로운 것? 새로운 거. 근데 조금 새로운 게 아니고 완전히 탈바꿈되는, 완전 새로, 완전히 변한 거. 그걸 우리가 혁신이라고 하잖아. 네. 여기서 혁자가 무슨 혁자게? 한자로요? 응. 잘 모르겠어요. 가죽혁이야. 혁띠할 때 혁. 안 어울리지. 네. 근데 이게 예전에 무슨 교육 들을 때 내가 들은 얘긴데, 네. 독수리가 70살까지 산대. 근데 보통의 독수리는 40년 정도 살면은 거의 죽는 독수리가 되게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왜요? 그러니까 40년 정도 되면은 굶어 죽는 거야. 이게 발톱이 무뎌지고, 부리가 이렇게 뭉툭해지고, 깃털도 무거워서 잘못 날고 이래가지고 사냥을 못 한대. 그니까, 그래서 죽는 거야. 수명은 70년인데, 자기의 그런 신체 구조가 이제 오랜 세월 쓰면서, 뭐라 그럴까, 사냥하기에 적합하지 않으신 거지. 그래서 그런 독수리들이 이렇게 어느 산에 이렇게 산꼭대기 절벽에 둥지를 틀고 이렇게 올라간대. 그래서 한 150일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독수리 전문가는 아니니까. 한 5개월 정도. 얘네가 거기서 뭘 하는 줄 알아? 여기서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는 거야. 굶어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그래서 부리를 바위에 계속 내려친대. 그래서 깨져요? 부리가 깨지고, 그러면은 또새 부리가 나나 봐. 혹은 그 부리가 날카로워지는 건가? 이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새 부리가 난대. 그럼 그새 부리로, 그 다음에 뭘 하는 줄 알아? 발톱을 뽑는데. 사냥을 하기 위해서 발톱을 뽑아. 겁나 아프겠지. 발톱을 뽑고 나면은 새로운 발톱이 나. 그 다음에 그 부리로 몸에 이제 오래된 깃털들을 이렇게 또 뽑나 봐. 무겁고 이렇게 처진 깃털들을. 그 깃털을 뽑으면 이제 독수리가 새롭게 날 수가 있는 거지. 몸의 껍질을 벗기는 그 고통을 이겨내면 이제 새롭게 남은 30년을 살수 있는 거야. 독수리는 그 순간에 혁신을 한 거란 말이야. 가죽혁, 피부를 벗기고, 신자는 새 신자야. 새로운 거, 신제품 할 때. 새로운 가죽을 입은 거지. 새로운 몸을 얻은 거지. 그게 혁신이야.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이나 사회에서 내가 지금처럼 안 살고 다르게 살고 싶다면 그 정도 고통을 이겨내야지만 어떻게 변할 수 있다는 거지. 독수리가 그렇게 절벽에 올라가서 하는 게 5개월 정도 된대. 150일 정도. 150일에 30년 할만하잖아. 그치? 그러면은 하는 거야. 지금 사실 나도 여기서 유튜브를 살아남으려면 완전 형식을 바꾸고 다른 걸로 바꾸지 않는 한은 지금보다 채널을 더 키울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지. 한마디로 우리가 더 성장을 하고 잘 살려면 네. 그 고통을, 환골탈태의 고통을 이겨내야지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제2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우리 제1의 전성기가 끝났다고 치면 우리 계속 이렇게 살거 아니잖아. 더잘 살고 싶잖아. 네. 제2의 전성기를 누리려면 지금 상황에서 바꿀 수 있는 거는 다 바꿔야지만 그런 새로운 삶이 온다 이거지. 가시죠. 빼뱃기로.